아홉 번째 경기 강경빈, 이순기 링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복싱 대 오비 복싱. 90번째 경기 히트 이현장 현대 박준현 링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민 선수가 지금 91번째 경기 나지훈 가루즈 다이아몬드짐 이시현 링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급 차이는 5kg가 나는데 오늘 오비 복싱에서 좋은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5kg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등하신 분들도 상장과 메달이 있으니까 프론트에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오기 복싱. 아기문 복싱 김민정 선수 양상광명팀까지 이준영 선수 글러브 챙겨가세요. 아직까지는 잽싸움만 하면서 서로 거리를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비복싱 선수가 잽을 치면서 고개를 너무 숙여버리니까 뒷손이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뒷손을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잽싸움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밑으로도 가야죠. 위로만 가나? 그렇지. 그렇지. 밑으로 가야죠. 그렇죠. 종과 함께 바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히트 이현남 해운대 박준현 링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문 바루주 다이아몬드 짐 이시현 링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거의 박빙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 크게 큰 크리닉도 없었어요. 네. 내가 이 승리를 가져간다 하는 짐승을 보여줘야죠. 네. 구미 고릴라 복싱 체육관 관장님 프론트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근접전에서 난타전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자기 공간을 잘 활용하냐. 정선호가 네. 좀 밀고 있는데 네. 다시 반격을 하고 있네요. 정선호가 아직 근데 정확한 클리니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어, 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오비복싱 바디 잘 치네요. 그렇지! 좀 휘젓는 바디인데 그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 어우, 훅이 하나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와, 지금 승부가 오비복싱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이번에 어퍼가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반격해야 돼요. 아, 반격!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반격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주먹이 크게 휘졌는데도 끊지지를 않으니까 네. 그런 주먹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청구는 너무 잘했는데. 네, 아쉽네요. 네. 전반전에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네. 후반전에 좀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청코너가 승리를 하지 않았을까. 네, 저도 뭐 이거는 정해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 출전자분들 링 안에서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90번째 네, 경기 히트 네. 이헌남 현대 박준현 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90번째 경기 이헌남 박준현 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91번째 경기 나기문 바르주 다이아몬드 짐 이시현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트 복싱의 이헌남 선수 해운대 복싱의 박준현 선수 90kg 시합입니다. 어, 두 선수 덩치가 크네요. 와, 뭘 먹었길래 저렇게 크죠? 20대 엘리트 복싱 쪽으로 왔어요. 아, 사우스포 대 오스독스. 오늘 사우스포 대 오스독스 경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오비 복싱 정위도 선수 글로 받아가세요. 사우스 선수가 인파이팅을 하네요. 네. 어 마치 그 선수 탱크 외국 선수.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선수 본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네. 어, 잘하네요. 히트복싱. 어, 또 정타 들어갔네요. 어유. 아, 저번 타. 홈코너가 사우스포라서 리치가 짧은데도 어, 거리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왼손 오프 들어가는 게 92번째 경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타의 시그니처인데 링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타의 생활체육대의 모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호빈복싱 정의도 선수 글러브 챙겨가세요. 첫 번째 라운드는 홈코너가 좀 더 우세했던 것 같고 네, 이제. 지금 두 번째 라운드에 청코너 보여줘야 됩니다. 네,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오, 스텝이 화려하네요. 네. 그렇죠, 원투! 어, 저거 뭐죠? 아. 눌렸죠? 아. 후드보 쪽 공격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어, 오, 정타 또 들어갔어요. 예. 오, 어퍼. 뒷손 어퍼. 와. 자, 못 들어오게 카운트를 날려야 됩니다. 와, 또 뒷손 어퍼가 들어갔어요. 카운트를 날려야 됩니다. 뒷손 훅. 그렇죠, 과감하게 카운트. 홈코너가 진짜 저번 타의 생활 체육 시절 모습 보는 거. 그러네요. 예. 부산의 저번 타. 예. 오스독스가 사우스포를 상대하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됩니까? 왼쪽으로 우선 돌아야 되고요. 네. 어, 뒷손과 좀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면서 네. 카운트를 날려야 되는데 네. 뒷손 활용을 좀 잘해야 되죠. 아, 네. 아마 사우스포를 많이 안 만나봐서 좀 많이 당황해서 지금 네. 사우스포가 좀 승기를 가져가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두 선수 다 수고 많았습니다. 야, 저번 타 이겼습니다. 예, 생활체육 시절에 출전하신 저번 타. 선수 링 아래 내려오시면 통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91번째 경기 바르주 이시현 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주 이시현 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름 복싱의 바르주 다이아몬드 복싱의 이시현 65kg 샵을 제시합니다. 바르주 선수가 외국인 같죠? 92번째 경기 나기름 예. 김민정 한국 이름이 바르주가 됐으면 좋겠죠.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사나이 같네요. 예. 와, 지금 양바디가 들어갔습니다. 와. 생활체육 수준이 왜 이렇게 높죠? 바디를 너무 잘 칩니다, 생활체육에서. 그러네요. 4라운드 프로시합에서도 바디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와. 제대로 들어갔어요. 뭐죠? 속행합니다. 예. 예. 부산복싱 이상준 선수, 구미고릴라 천재. 앞선을 활용해서 아마 카운트를 누린 것 같네요. 자, 빠져나와야죠, 스코너에서. 그렇죠. 청코너가 카운트가, 아니, 훅이 좋아요. 아, 예. 예, 훅. 아, 양훅에 이어서. 예. 바디까지. 어우, 승기가 너무 좋네요. 역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전이 돼가고 있어요. 네. 복싱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바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맞고 계속 들어가네요. 청코너. 93번째 경기 엘리트 권근모 오비복싱 정위도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근모 정위도 링 아래 준비해 주십시오. 선수들 경기 참가 전에 낭심보호대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라운드도 박빙이었는데 2라운드. 1라운드는 역전의 역전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볼펜 자, 2라운드. 예. 리치를 사용한 홈코너에 올수 있대. 홈코너에서 지금 양쪽 바디를 집어넣고. 근데 청코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맞고 그냥 들어가서.
중국의 임팩트는 좀 참고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우와, 첫 코너가 지금 1라운드에서 좀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밀리는 모습 보면 안 되죠. 부다 바디를 잘 쳐요. 아, 그러네요. 연습을 많이 시켰네요. 어, 바디에서 위에까지. 어, 너무 잘하는데요. 어, 방금 위빙에서 훅 양호까지 나는데요.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네요. 초반에는 홍코노가 우세를 가져갔었는데 홍코노가 네. 1라운드 후반부터 승기를 가져가는 것 같네요. 네. 엑셀. 홍코노 잘했는데. 네, 잘했는데. 예. 디심도 부족. 디심이 좀 부족. 예. 출전하신 선수들 링 아래 내려가시면 상장 받아가십시오. 이번 경기 92번째 경기 나중은 김민정, 양성범명 이준영 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이준영 92번째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93번째 경기 엘리트 권근모, 오비복싱 정위도, 94번째 경기 부산복싱 이상준, 구미고릴라 천재환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는 복싱의 김민정 선수, 양산강의 이준영 선수. 5kg 차이라고 했는데 홍코너가 지금 5kg가 작습니다. 두꺼비체 황동희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와, 스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아 네. 어, 크로스 공격할 때 턱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주먹의 임팩트가 상당하거든요. 아, 두 선수 다 크로스하기 좋네요. 오늘 경기 영상이 1라운드는 거의 다 박빙이고 네. 2라운드째 승부 대부분 다 나오고 아. 양 선수 다 잘해서 어느 선수가 좀 우세했다 말하기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선재환 네 가리 준비해 주시기 패턴을 바랍니다. 패턴을 읽는 사람이 좀 더 네. 네, 승기를 가져가겠죠. 체력 싸움이죠 이제부터. 네. 오늘 해설도 체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요. 와, 벌써 체력이 반전돼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네. 어, 양대에서 2라운드인데 아, 두 선수가 이펙트가 살아있습니다. 박빙이거든요. 박빙. 오, 쑥박인데 옆 받아쳤어요. 네. 어, 타이밍 좋네요. 쑥박 옆 쑥박. 예. 네. 아, 두 선수 오늘 많은 걸 보여준대요. 네. 위에서. 네. 카운트 싸움인데요. 네. 지금부터 승패가 나. 지금부터 난타전을 할 것 같은데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네. 난타전. 네. 누가 더 센가? 이번 승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세컨 쪽에서도 치열하거든요. 네, 치열하죠. 아, 저는 이 경기 모르겠습니다. 아, 정코노가 아,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미세하게. 네. 누가 손을.